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밀링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헤어핀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귀여운 모양의 도형들이 11개나 있는 이 몰드를 사용해서 귀여운 헤어핀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만드는 과정은 레진을 붓고 꾸미고 붓고 해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레진 아트를 처음 해보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할게요. 이대로 20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이 윗면들을 꾸미고 레진을 마저 부어서 채워줄게요. 이제 하나씩 조색해서 몰드를 마저 다 채울게요.
이대로 20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타령해볼게요. 헤어핀은 글자 없이 꾸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패턴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꾸며봤는데요. 딱 헤어핀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네요. 그럼 이제 뒷면에 이 핀들을 붙여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11가지의 귀여운 헤어핀들이 완성됐습니다. 레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쯤에 헤어핀을 만들어 본 적이 있긴 한데요. 오늘 또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때에 비해 확실히 발전된 것 같네요. 저는 특히 얘네들이 마음에 듭니다. 한 번에 만드는 개수가 많아서 그렇지 만드는 과정 자체는 정말 간단하고 쉽죠? 몰드 모양이나 크기 자체가 귀엽고 헤어핀 만들기 딱 좋아서 굳이 저처럼 레이어를 분리해서 꾸미고 만들지 않고 간단하게 색 하나씩만 부어서 만들어도 귀여운 헤어핀들을 만들 수 있어서 레진 아트를 처음 해보시는 초보자분들은 이걸로 레진 아트를 시작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